오늘 놔주는 것 같아. 맞아요. 어머 이거 이렇게 입, 내가 이렇게 입고 아름다우시니까 준비했어요. 오늘은 10명의 야매주부들이 모였습니다. 야매주부 구독자 3만 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초대드린 10분 모두 다 와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인공이신 야매주부 오미연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첫 모임 장소는 야매주부의 놀이터 비쿤6였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 이미 야매주부께서는 옷 한 벌 저지르셨더라고요. 지난번부터 저 옷을 들었다 놨다 하시더니 결국 제가 도착하기 전 홀랑 결제하시고 안 산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오늘만 홍보를 위해서 입고 다니는 거라며 이거? 나 오늘 모델을 잠깐 입고 있다 벗어놓네. 참네. 접니다 저. 야매주부 동생 오시아씨라고요. 으유, 할머니가 어찌나 옷 욕심이 많으신지. 아, 이분은 누구시죠? 배우 김영자씨. 우연히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김영자씨도 비쿠식스 VIP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찍는 거죠? 뭐 찍어? 그러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아, 이런 스타일. 아니, 그래. 어, 어. 나 유튜버야. 그렇구나. 그런데 야매주부 유튜브 구독자는 아닌 듯합니다. 제일 먼 곳에 계십니다. 이번 행사에 초대하신 분들을 소개하면 가장 멀리서 신청하신 분 진짜로 미국 텍사스에서 오셨습니다. 시상에 텍사스에서 말 타고 오신 거야 뭐야? 저분들은 한국을 엄청 좋아하셔서 한국말 70-80%는 알아듣는다고 하네요. 저기 어린 친구가 야매주부 구독자라고 합니다. 야매주부를 보면서 한국말을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 제가 좀 어렵고 그 고급진 한국말을 많이 구사하는데 그걸 알아듣는다 이거지. 으이그 저 할머니 미친 할머니 같아. 뭐 그런 것만 배우는 거 아닌가? 제일 먼저 오신 분 간다님. 아이 마음에 들겠지. 선물 받았어요. 선물 많이다. 세상에. 저는 안 주셨어요. 내 선물 물어봤더니 이분 표정 보실래요? 참네.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아, 또 상처받네. 분위기가 막 어색해지려고 할 때 홍말근 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이분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메이크업 강의도 무지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제 홍말근? 그러고서는 탁 눌렀더니 아, 유튜버시더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참, 간다님도 유튜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아서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댓글을 쓰면 간단 이렇게 씁니다. 왜 간단이야? 간헐적 단식해서. 아, 간헐적 단식해서? 네. 아, 나는 모든 생각을 간단하게 하나? 그랬어. 나도 그랬어. 어, 그치? 간단한 여자인 줄 알았어. 어, 간헐적 단식은 평생인 거예요? 아니요, 한 7개월 전부터. 7개월 전부터 빠졌어? 한 20kg 빠졌어요. 20kg요? 20kg? 7개월째 하는데 아직 이쁜분만 하세요. 여성분이 안녕하세요. 여성분님 멘트 엄청 좋아해요. 이런 분들 거의 빈말인 거 압니다. 바로 외면하면서 딴소리 하죠? 이게 커피를 시켰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잘 보고 있어요. 저 멘트 너무 사랑합니다. 짱이세요. 너무 재밌어요. 저의 나레이션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영혼 없는 저 눈빛은 뭔가요? 저 멘트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이 눈빛, 이 눈빛. 근데 얘가 진짜 스테이크 잘 구워 우리 아들이. 스테이크 하지 마요. 스테이크. 요즘 제가 영어 발음에 관해 자주 구박을 했더니 야매주부께서는 요즘 영어 컴플렉스가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한영우님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잖아요. 모차르트 아니고 모차르트. 모차르트야. 그러니까 원어 발음은 짜지만 표기서는 그냥 된소리 표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그게 이제 외래어 규정 표준어 바꿀 때 법이에요. 넌 초록으로 드렸지? 나는 그레이로 드린 거야.
the sunny days. Without reaching, I would say you're always on my mind. We could hit it off again outside. Na-na-na. But reuniting us would be like setting up a bomb. It's the same old soon surrender. I was not the type to be held back. Ever since the first time we were sent here, it's the same old lie. 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나 같으면 안 왔어. Okay. 저는 장수령이라고 하고요. 이런 수령동지, 수령동지. 네. 수령동지. 네. 조금 높아요, 계급이. 이런 선생님. 이거. 쉬메. 유튜브에 삼촌이 많이 소개해준 껌딱지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야매주부들은 우리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셨고요. 앞으로 이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더 많은 야매주부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겠죠? 야매주부와 오시아 씨는 더 열심히 재미있는 컨텐츠를 생산해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